안녕하세요. 필리핀의 신용등급이 BBB로 유지됐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닐라 시청 앞에 있는 라구스닐라드 지하차도가 다시 개통됨에 따라 마닐라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보수 공사를 위해 차단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교통 정체가 로하스 볼리바드에서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피치는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위험요소는 적고 지불능력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이 능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협조하고 동참하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말한 이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미국 APEC 참석을 위해 출국 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상하원에는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월요일에 법무부는 필리핀의 국제사법재판소 복귀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부통령실의 특활비 사용 문제와 필리핀의 국제사법재판소 복귀 고려 언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시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룬 유니팀에는 균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팀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연합한 것이고 이제 각자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더 이상 선거 캠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력의 문제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불만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레일라 데리마 전 상원의원은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복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필리핀이 빠진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귀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국민민주전선인 NDFP와 평화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해결할 평화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1월 23일 오슬로에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궁은 평화협상 진행을 낙천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평화협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군은 공산인민군인 MPA가 더 이상 군사적 게릴라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개 무장 게릴라 단체 중에서 연말이면 5개는 완전 해산되고 15개는 활동이 없을 정도로 약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7월 군은 이들의 노력을 국내적 평화에서 국외적 평화로 옮긴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 동물원의 최장수 입주자 코끼리 말리가 사망했다고 마닐라 시장 허니 라쿠냐이가 페이스북에 알렸습니다. 40년 동안 말리는 필리핀 동물원 유일의 코끼리였습니다. 나이는 약 48에서 49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7년 스리랑카에서 들여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경찰청장 카밀로 카스콜란의 사망의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애도의 시간이 끝나면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미망인이 밝혔습니다. 카스콜란의 형제들은 사망 직후에 화장 처리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들이 왜 의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제들은 사망신고서의 주치의가 아닌 경찰청 관계의사의 서명이 들어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당시 주치의는 도시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Ito ay mapayapa. Ito ay mapayapa. Let's repeat it again. Ito ay mapayapa. Ito ay mapayapa.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